아세토 코르사 리그. 어이, 뮤젤로 사키 GT3 차량. 불이 꺼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등 들어왔고 꺼지면 스타트 합니다. 현재 1대 지마파님, 혼다님, 누리님, 레이서님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마파님이 바짝 담아왔고요. 누리님은 또 인쪽으로 한번 노려보는데요. 이제 혼다님 아웃으로 빠졌고요. 지금 뒤에 차량도 좀, 신짱님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레이서님 스타트가 짱 늦었기 때문에 신짱님 그 3와이드 앞에 3와이드 아 박았어요. 박았어요. 지금 레이서님 받쳤죠. 코스타담에서 세이프티가 떴어요. 아, 이거 대량 사고 났어요. 대형 사고입니다. 순위 유지하셔야 돼요. 순위 세이프티카입니다. 세이프티카. 제가 본 것 같은데 요 부분은 100%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분명히 레이서님이 받쳤어요. 레이서님이 받치고 그로 인해서 레이서님 튕기는 바람에 지금 선두권 차량 누리님 차량하고 컨택이 나면서 망고주스가 어부지리를 가져갔습니다. 뜻밖의 어부지리. 앞뒤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혼다님 1등, 지마파님 2등, 망고주스 9등에서 산숨에 3등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액션님이 망고님 따라서 그대로 4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심장님, 마켓님, JBR님, 센스님 순서로 민방님, 그리고 9등이고요. 터보님이 18등에서 1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피트에서 출발하시는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와, 아이빔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상위권 어디 갔나요, 지금? 0107님 15등, 누리 16등, 모든이 17등, 레이서 19등까지 쳐졌습니다. 내 차 빼야 되구나. 빼라고 말 안 했지 오늘. 역시 첫 코너 세이프티카가 떴어요. 시장님 어디죠? 4등입니다. 어? 지마파님? 지마파님 코스아웃 뭐죠? 이분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었나요? 역시 카페장의 그 넓은 아량. 와, 이게 자기 사람 챙기기거든요. 신장님 최근에 이제 카페 스텝이 됐기 때문에. 야, 요거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본데요, 이거. 야, 이런 비리 이런 거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이게 부정부패 아니에요, 이게. 자, 세파 지금 3코너 지났습니다. 팀플레이 묘합니다. 선도 조금 속도 줄여주세요. 자, 다음 대열 붙을 때까지 60km 주행하겠습니다. 아, 흔들려요. 지금 지마파님 흔들려요. 분명히 폴포지션을 따냈지만 마음만은 폴포지션인데, 마음만은 우승인데 몸이 안 따라주고 있죠. 이제 멘탈이 흔들립니다.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달리는 거에 너무 기쁜 나머지 백마코 있대요. 컨택. 아, 네, 위 빨개졌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타임으로 빨개져 버렸어요. 속도 유지해 주세요. 속도 60km입니다. 60. 아이고, 잡아냅니다. 아, 리오윙이 빨개졌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처음이다. 유미님 백마커라서 지나갑니다. 유미님 지나가요. 유미님 백마커로 지나갑니다. 백마커라서 쭉 지나가세요. 자, 됐고요. 속도 60입니다. 60 지켜줘. 60. 아니, 50인가? 50입니까? 너무 느린데요.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럼 80으로 올릴게요. 80 간답니다. 80. 바로 밟지 말고요. 앞차 거리 보고 밟아 주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다. 그냥 숨 쉬고 달려보세요. 제비알님 속도 빠른데요. 다시 내려가야죠. 제비알 내려가야 됩니다. 아, 백마커인가 제비알님도? 아, 이분도 백마커. 백마커가 맞네요, 오늘. 백마커 추월해 가세요. 제비알님 백마커거든요. 추월해 가세요. 열어주세요. 제이비알님도 백마커입니다. 제이비알님 열어주세요. 백마커니까. 그렇죠, 백마커 처리 다 됐죠, 오늘 이러면. 오늘 세카는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도키님.
자, 세카이는 한 바퀴 더 돈다고 합니다. 속도 80입니다. 80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망고님이 예, 이분이 2등입니다. 아, 아까 망고님 2등 찍으신 분 있었죠? 야, 이거 맞추는 건가요? 오늘 2등 망고님 이거 맞출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아니 이게 홍수님이 찍으셨는데 내려갈 거예요. 자, 스트레이트 들어가면서 100km 올리겠습니다. 예, 스트레이트 100km 100km라고 합니다. 많이 밟지 마세요. 100km입니다 망고님 그런 거 따라하다가 큰일 나요. 그냥 달려요. 네. 망고님이 저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괜히 타이어 달아요. 아, 머리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타이어 달아. 지금 그러니까. 선두 몇 랩이에요? 선두 3랩째입니다. 약간 세이프티카가 좀 길게 끌면서 레이스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쯤 되면 광고 하나 틀고 와야 되는데 예력상 광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세이프티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카 상황이니까 뭐 수리하시고 있으면 피트에 들어가신다 오셔야죠. 현재 1등에 혼다, 2등에 망고주스, 3등에 신짱, 4등에 지마파. 이 3등 4등은 약간 모종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거 의오 조금 이따 리뷰 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5등에 센스, 그리고 민방님, 그 액션, IBM 리스터입니다. 20등 누구지? 20등? 현재 최하위, 최하위 유민님인가요? 이거 1, 2, 3 코너 투어 금지인가요? 예. 아, JBR님이 최하위입니다. JBR님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0107님이 20등이고요. 아마 PT는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뒤에 조금 많이 초반에 사고로 인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앞 차들을 추월해서 치고 나갈 것이냐, 제자리 찾아 나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후미권부터 보는 게 상당히 재밌겠네요. 물론 이제 2등이 얼만큼 내려가느냐 요 부분도 재밌겠지만 후미권도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네, 재밌어 보입니다. 아, 잘해. 아,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아 망무님이 이걸 듣고 있다는 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어차피 DTD니까요.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야죠. 얼만큼 버티고 내려가느냐, 얼만큼 사고를 저지르고 떨어지느냐, 요 두 개거든요. 얼만큼 버티다가 내려갈지, 얼만큼 버티다가 사고를 내고 내려갈지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저기서 마무리 될 수가 없어요. 이번 랩에서 엑스가 들어갑니다. 이번 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린시로 떨어지고 나서 투월 및 투와이드 배틀 가능. 투와이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투와이드가 안 돼요. 3코너 지나고 나서 추월하고 투와이드 배틀 가능합니다. 예, 3코너 지난 다음에 추월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추월도 안 되고 일렬로 가셔야 돼요. 그린을 좀 빨리 외쳐주세요. 들어가면서 바로 외칠게요 제가. 예. 크게 외칠게요. 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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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와이드 안 돼요. 투와이드 잡아냅니다. 투와이드 쓰는 사람 빠져 삐져나온 사람 잡아냅니다. 저 신의 메인우리입니다. 잡아냅니다. 속도 유지해주세요. 속도 앞차가 조금 가까워질 것 같으면 미리 좀 브레이킹을 해서 악셀을 살짝 떼고 해서 유지를 해주세요. 컨택 안 나도록. 3코너까지 추월이 안 되는 겁니다. 선두권 3코너 통과하고 있죠. 자, 통과. 3코너 통과. 중위권까지 통과했습니다. 어우, 지금 지막판님 바짝 붙었어요. 어차피 그러지만 신장님을 추월하진 않겠죠. 거래가 있었으니까. 일단 망고주스님은 평정심을 찾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또 버텨서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봐야 되죠.
아니 적당한 타이어 선을 유지하는 것도 현재는 일단은 좀 막아놔야 되거든요. 뒤에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대씩 한 대씩 주면서 자기 자리 찾아가면 되거든요. 신장님은 근데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죠. 이분은 성질 급하거든요. 상대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일단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냥 앞차가 느리면 과연 사고 없이 추월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 아 이거 위험했죠. 그렇죠. 이분 무리할 줄 알았어요. 앞차가 느린데 괜히 오버슛 하면서 다시 내려가죠. 일단 5등으로 복귀가 인라인 줘야 돼요. 인라인 줘야 돼. 아 인라인 줬어야 되는데 아 컨팅 났어요. 인라인 아 컨팅 났어요. 이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키님 인 찌르나요? 인 찌르나요? 인 찌릅니까? 찌릅니까? 좀 액션이 아웃으로 빠졌고요. 야 깔끔하게 추월 된 것 같죠. 이거 약간 컨택은 났는지 안는지 정확히 구분 안 간 난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제가속은 액션님이 더 좋다는 거. 아웃으로 크게 돌았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돌아서 제가속 타임이 좀 늦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디펜스 크로스 약간 어거지로 크로스가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약간 앞질렀죠. 사이드 바이 일단 걸었어요. 걸긴 걸었고 브레이킹에서 이거는 인라인이 액션님이 약간 인라인 벌려줬죠. 벌려주니까 다시 한번 결국 추월 성공을 합니다. 예, 마케님 추월 성공했어요. 아, 유미님하고 TPRMS님하고 컨택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고님 페이스 좋아요. 지키면 돼요. 지키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3등, 4등 배틀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유미님하고 망고님이 운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조심해서 복귀하시고요. 지금 여기 JBR 조립 여기 재밌겠네요. 여기 미안합니다. 13등 배틀 아 모든이 박혔어요. 받쳤어요. 아 컨택이 났어요. 어쨌든 순위는 단숨에 JBR님이 아 조림님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조림님 가속도가 좋은데 아 막았어요. 아 JBR님 받쳤어요. 아 일부러 조심 것 같아. 조심해서 복귀해 주시고요. 조심해서 복귀를 예, 하셔야 되고요. 타이어를 잘못 고른 것 같다. S30Z님이 이제 김상님을 사정권에 뒀습니다. 이거 아웃쪽으로 빠졌죠. 이러면 줘야 되고요. 브레이킹 인라인이 매우 빨랐습니다. 매우 빨랐다는 거는 뭐 깔끔하게 추월 살리면 추월이죠. 예, 살렸고요. 추월 성공했습니다. 16등 17등 배틀이었습니다. 자 슬리퍼님 인을 노려보는데요. 나이스진님 인 약간 벌어줘야 되죠. 이러면서 압박 한자리다가 압박을 하고 슬립 타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슬립 타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가속도가 되나요? 야 이거 일단은 애매하게 걸었어요. 이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건듯 안 건듯 아 컨택 아 이거 걸었다고 봤어야 되는데 이거 나이스진님이 판단을 좀 오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레이서 어부질이 땡겨갑니다. 아 요거 상당히 좀 아쉽네요. 분명히 걸었다고 판단을 하는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나이스징님이 무조건 앞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게 살짝 걸렸거든요. 살짝 리어에 살짝 걸어놨었는데 아 요거 어쨌든 좀 아쉬운 죄송합니다. 배틀이 됐습니다. 지금 8등 누구죠? 누리님. 아 페이스 좋아요. 액션이 압박 이거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압박 들어갈 것 같아요. 뒤차가 페이스 엄청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사정권이에요. 와 라인 좋죠? 여기서 인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미리 브레이킹 하면서 안전하게 노립니다. 앞차는 분명히 라인 미스가 나서 벌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됐어요. 여기서 인입니다. 여기서 인 가요. 갈만해요. 인 가죠. 그렇습니다. 인 가서 그렇죠. 아웃 한 자리만 주면 돼요. 이러면 아 물렸어요. 와 깔끔하게 빠졌어요. 야 누리님 옆차 딱 타이밍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거리 비워주면서 인으로 쭉 뺐습니다. 와 완벽했어요. 엄청납니다. 다시 선두권 다시 볼까요? 아 망고주스 튼튼해요. 아직도 2등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혼다님 단독 1등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거리 차이 많이 벌어졌죠. 이제 3등의 지막과 4등의 민박입니다. 이제 5등의 신짱 6등의 조립
자, 7등 액션! 아웃을 크게 찔러보는데요. 야, 이거 모션, 이거, 시도는 좋았으나, 아, 누리 당하지 않고 디펜스 성공합니다. 와, 이거 시도는 엄청 좋았어요. 레이트, 아웃에서 레이트 브레이킹 찌르는 거 상당히 좋았는데, 아, 누리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시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 신짱 박민, 민박. 배틀이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뒤에 지금 한 대 더. 마켓님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또 노릴 수가 없거든요. 자, 조만간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데 무리했어요. 무자 꺼내자마자 실수했죠. 아, 신짱 이렇게 또 오늘도 터질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무라는 꺼내려고 딱 하는 순간 이제 스피드 해버렸죠. 절대 무 하는 순간. 예. 숨만 쉬면 돼요. 우리 숨쉬기 달인 터보님 8등. 이분이 사실 20그리드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9그리드였나요? 아, 8등입니다 그 뒤에 레이서, 레이서를 디펜스 하고 있어요. 혼 터보가 답답하죠. 앞차 졸라 느린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트랙이 혼다 그 훌켄버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가속도로 승부를 보겠다. 와, 라인 끝까지 타. 와, 라인 깔끔하게 타요. 그 슬립 타고 무조건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런 차는 빨리 그냥 인으로 찔러버리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망고, 승부 보죠. 망고 트레인 형성되어 있습니다. 망고 장성. 빠르게 승부 보면서 이제 브레이킹만 완벽하면, 그렇죠, 인해서 더 늦게 들어가면서, 아우 막혔어요. 아우 잘 팠어요. 아, 흔들리면 안 되죠. 메달 흔들리면 안 되죠. 살려야죠. 이거는 숨 쉬어야 됩니다. 무호흡증 걸리면 안 돼요. 망고 트레인 아, 형성됐어요. 예, 왔습니다. 아, 지금 많이 버텼어요. 벌써 한 거의 3분의 1을 버텼습니다. 망고님이 혼자서 이러면서 혼다님 우두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야, 카페 장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와, 근데 랩타임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있어요. 랩당 거의 1초 정도, 0.5에서 1초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사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는 지마파님 오랜만에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초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 거 사고 때 제 거 앞뒤 윙이 다 깨졌어요. 아,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소리가 안 나서 리플레이 시점이 소리가 안 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마파님 사고로 인해서 이제 프론트 쪽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고님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프론트 쪽에 손상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스트레이트에서 랩타임이 좀 딸린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약간 숨쉬기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레이서님 현재 8등, 9등의 터보. 아, 조립대 슬리퍼. 아, 쓰레빠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10등, 11등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게 제가 리플레이 시점을 잡아주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세토에서. 아우, 조립 상당히 좋았죠. 망고 포디움 들어가면 경사 나는 거죠. 원래 잔치해야 돼. 근데 망고님이 어제도 분명히 좋은 성적, 5등이었나? 상당히 좋은 성적 거뒀거든요, 2부 리그에서. 오늘도 그렇게 못하라. 오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뮤젤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망고님 말이 없어졌어. 말 걸면 안 돼요. 잘해야 되니까. 화이팅! 초집중하고 있네요, 지금. 망고님 화이팅! 아, 망고님 제 말을 무시하네요. 망고님 저 실초. 아, 컨택 났어요! 아, 이거 조립 컨택! 슬리퍼랑 컨택이 났습니다. 아, 드립 치고 있었는데.
아, 신장님 12등으로 복귀했네요. 상당히 좀 많이 쳐졌었네요. 아, 지금 누리님이 6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민방님 사정거리 두고 있습니다. 와, 누리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에 반해서 레이서님 8등으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 지금 망고주스 잘 버티고 있어요. 혼다 나 홀로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도 레드불 차량. 뭔가 느낌이 오죠. 아, 뭐죠 이거? 민박 실수인가요? 자리 그냥 내준 느낌이죠. 누리 5등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거리 차이가 이제 반이 지났는데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누리님이 우승권까지는 힘들어 보이고요. 2등권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1코너 미스가 났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늦게 잡아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일단 누리님이 가뿐하게 추월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랩타임이 지금 망고님이 50초 랩타임 나오면서 빨라요. 오히려 지금 지마파님보다 랩타임이 빠릅니다. 아니 이분이? 아 지금 빨라요. 지금 망고님 페이스가 느린 게 아니에요. 지금 50초 랩타임 되게 빠른 거예요, 거거든요 지금. 마켓님이랑 지금 동랩타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마파님이 느립니다. 프론트가 깨지는 바람에. 그런 거 치고도 지금 망고님 페이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망고 2등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오히려 지마파님은 망고님보다 지금 뒤따라가는 마켓님을 걱정해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마켓님 페이스가 더 빨라요. 지마파님보다. 자, 50초 5? 49초 페이스거든요. 역배. 정웅수님 역배당.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남은 바퀴 이때까지 달린 만큼만 더 달리면 망고가 2등 합니다. 이거 아마 이거 만약에 망고님 2등 하면 흥수님한테 망고님이 킥도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준다는 건 아니고요. 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망고님 심장 벌렁벌렁 하죠. 미처 경기 전에 제 마이크를 못 끈 게 한이겠죠. 제 마이크를 끄고 있어야 되는데 못 끈 게 한이겠죠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배틀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 던킨컵 최윤민 배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도 좀 있으면 군대 가거든요. 지금 군대 버프, 군대 가기 직전 버프가 지금 얼만큼 살아날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볼 만한 점이겠고요. 지금 신짱님 슬리퍼님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거 신짱님 또 저기 주의해야 됩니다. 요번에 교살리긴 했는데 위험했어요. 약간 지금 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정심을 차려서 본인의 페이스,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달려야 됩니다. 아, 망고님, 지마파님하고 사이 크게 간격 많이 풀렸어요. 지금 컨택, 지금 액션님하고 컨택인가요? 또 뭔가 사고가 있었죠? 미스인가요, 그냥? 레이서님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네요. 아직 마켓님이 노려보는데요 지금. 지마파님 노려봅니다. 약간 크로스 느낌으로 바짝 붙어가면서 가속도 살려야죠. 그렇죠, 뭐 한 템포 먼저 들어가야죠. 가속도를 한 템포 빨리 가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노려봐야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추월 공간이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약간 크로스 들어간 느낌으로 가속도 쭉 빼야 됩니다. 부족한 아웃으로 빠지면 이거는 해볼만해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우, 위험하긴 했는데. 와, 정확한 판단이었죠. 이 정도 압박 주면 지금 지막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망고님 웃고 가고 있는 거죠. 아싸, 뒷차들 배틀한다. 둘 다 라인이 안 좋았어요. 라인 안 좋으니까 가속도 많이 죽었죠. 마켓님 이건 망했어요.
미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라인이 안 나왔죠. 이러면서 지막판이 한 템포 벌었고요. 지금 그만큼 두 분 다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아, 망고님 방금 실수했어요. 코스아웃 크게 했죠. 그렇지만 바로 살리긴 했습니다. 거리는 단숨에 좁혀지겠네요. 아, 지금 2등, 3등, 4등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지금 마켓님은 다시 한숨 돌리고 다시 가봐야 되죠. 지마파님이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민망님 6등, 레이스님 7등, 그리고 액션님, 조림님, 터보님 순서네요. 신장님이 12등, 아직도 슬리퍼님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1등은 뭐 볼 필요가 있어요. 1등 찾을 수도 없다. 혼다님이죠. 본인이 오늘 2등 할 것 같다고 밑밥 찍어놓고 단숨에 1등으로 그냥 유지를 합니다. 페이스도 나쁘지 않아요. 48초대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기록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아우, 지금 2, 3, 4등 여기 상당히 재밌어요. 누구 하나 실수로 큰 걸 해버리면 바로 초월 당할 수 있는 각인데 다시 지마카님이 따라가죠. 페이스 자체는 망고님이 그렇게 빠른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딱 적당한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권 페이스는 아니고 중위권에서 좀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마카님 또 딜레마인 게 내가 초월 시도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바로 또 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상위기 딜레마거든요. 차량이 파손도 또 한몫하고 있고요. 지금 망고님한테는 모든 게 지금 거의 로얄로드가 깔린 느낌입니다.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카메라도 많이 잡히고 있고요. 7바퀴만 버티면 됩니다. 아, 이거 좀 위험했어요. 망고 위험했어요. 아, 위험했어요. 아, 망고! 망고 주스 이거를! 아, 실수 컸어요, 이거는. 저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기서 라인을 잘못 탔죠. 아, 드디어 3등으로 내주나요? 그 슬립 타고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앞차가 늦어요. 스트레이트가 느리기 때문에 슬립 타고 빠져나오면 3템포. 그렇죠! 한번 노려봅니다, 노려봅니다.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거 앞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스트레이트에서 속도가 남달라요. 빠르거든요. 근데 이거 오버슛, 오버슛, 오버슛이죠. 오버슛 아닌가요? 오버슛? 아, 컨트롤 해냈어요. 아, 역시 지막파. 이게 카페장이다. 보여주네요. 거의 오버슛 느낌이었는데 잡았어요, 그걸 또. 어우, 지금 그 뒤에서 마켓 흥분했어요. 앞에 갑자기 지막파에서 망고주스로 바뀐 다음에 어, 흥분했어요, 다시. 조만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흔들리거든요. 흥분했어요 지금 마켓. 아, 저거 이제 망고주스 정도면 내가 딸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속도, 앞차 속도 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빠르다고 빠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앞차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앞차가 느리기 때문에 못 밟았죠. 앞차가 느려서 원래는 170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데 168로 죽였죠.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차가 따라오죠. 아! 약간의 컨택? 누리님 다 따라왔어요. 누리! 이거 아, 누리를 위한 포석이었나요? 이거 딜레이 되면서 누리 다 왔어요. 지금 마켓 지금 누리! 아, 갑자기 순위가 또 내려갑니다. 아, 어, 컨택! 컨택! 아, 이거 위험했어요. 약간의 컨택. 다행히 큰 사고를,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어요. 망고 장성, 이거 지막판이 느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느리거든요. 이거 계속 노려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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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로스 느낌으로 가야죠. 아, 아, 이거 아웃수 너무 빠졌어요. 차가 11, 12, 13 배틀입니다. 아, 2, 3, 4가 더 재밌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재밌어가지고. 아, 이거 슬립이 좀 벗어났네. 벗어났어요. 아, 여기도 재밌긴 하네요. 신짱 슬리퍼. 아, 좀 액션 터보. 여기도 재밌긴 한데 앞이 더 재밌네요. 아싸, 오늘 리뷰할 거 크게 없겠다.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리뷰가 30분 안에 끝날 수 있겠구만.
아, 지방판 들렸어요. 지방판 들렸어요. 이거 바로 귀에 왔죠, 이거는. 일단 가봅니까? 가봅니까?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다행히 라인을 바로 미들로 막은 바람에 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귀에 왔다는 거죠. 아웃 심하게 파는데요. 이거 제가 속 좀 늦을 수 있겠는데요. 아, 지금 망고즈 승부라면 안 돼요.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뒤에 누리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은 누리를 보내면서 무지리를 행하는 그런 무인승차하는 그런 각도 봐도 됩니다. 자, 이거 3등도 나쁜 등수가 아니에요. 망고주스는 4등도 나쁜 등수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지마파 딜레이가 돼버리네요. 망고주스 디펜스가 아니고 지마파 디펜스입니다. 아, 인으로 크게 찔러보죠. 안되죠. 자, 이게 몰라요, 이거. 와, 2, 3, 4, 5등 4대 이거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망고님 페이스가 오늘 나쁘지가 않거든요. 브레이킹 포인트는 확실하게 누리님하고 망고님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속하는 타이밍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추월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또 마켓님도 바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이게. 마켓님 오히려 누리님을 노립니다. 이거 아웃 팠죠? 아웃 팠죠? 팠어요, 팠어요. 야, 여기서 약간 크로스 느낌? 크로스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인인 아웃 파죠? 아, 누리 라인, 와, 예술이에요. 인인, 역시 인인으로 파면 크로스 완전 디펜스 해버리거든요. 아, 이것도 자리 안 나오죠. 이게 누리 전매 특허입니다. 일부러 인인 라인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아, 이번에 좀 아웃으로 심하게 파는데요. 아, 마켓님 슬립 좋았는데 누리님 라인 디펜스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저기서 인으로 미드로 안 빠지고 인으로 들어간 거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망고님 웃죠, 이러면. 마켓님이 또 누리님을 건드려주면 줄수록 자기는 순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리님이 앞차를 안 받게 조심해야 돼요. 앞차는 느리거든요. 와, 누리님 라인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돌아요. 기계입니다, 기계. 흥분함. 아, 뭐, 아, 약간 튕겨. 아, 망고저 같아! 아, 이거 살렸어요. 아, 누리가 도와줬어요. 이게 무슨 행운인가요? 이게 무슨 뭐, 럭키 찬스인가요? 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누리가 밀어주면서 살렸어요. 와, 이거, 나중에 이거 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깽값 줘야 돼요, 이거는. 인으로 노려보나요? 깽값 받아. 아, 이거는 누리님 조금 무리했죠. 이거 누리님 무리했어요. 아, 대규모 사고 필터짐에서 망고주스가 또다시 소리가 3등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 이거는 누리님 무리했어요, 이거는. 뒤에 사고 났어요. 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러면 이거 누린 이거 망고주스님 페이스를 못 잡았어요. 누리님 판단을 못했어요. 마켓님이 레이스, 치고 가죠. 레이서님 바짝 따라왔어요, 뒤에. 지마파님 게이드 브레이킹. 야, 레이트 이번에 크로스다. 해요, 이거는 열어줘야 돼요. 열렸어요. 야, 여기서 지금 흔들려요. 지금 누리 흔들립니다. 지금 망고주스 때문에 누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분 그렇게 멘탈이 살아난 분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수하실 분이 아닌데 여기서 인인 아니고 인 미들로 빠지면서 크로스 허용했습니다. 야, 이게 망고주스의 효과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서까지 왔습니다. 누리님은 평소에 못 보던 관계거든요. 그렇죠. 누리님이 평소에 이렇게 플레이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망고주스님이 자기 앞에 달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무슨 저런 차가 저 앞에 왜 저런 속도로 앞에 저기게 있는 거냐.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 누리님 입장에서는. 미처 판단을 못했죠. 한 십몇 등에서 내가 추월하는 그런 차들이 요 앞에 있는 거니까. 답답하면서, 어씨. 내가 판단이 미스가 난 거죠, 이게. 헌나님은 볼 필요가 없죠. 여기가 재밌죠. 지금 풀잼이죠. 아, 대박입니다, 오늘 경기. 모든 건 망고주스가 만드네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누리님 실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서님이 조용하게 6등까지 따라왔고요. 지금 누리님은 또 마켓님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마켓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빈틈 보이면 바로 찔러가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누리님 계속 인간 찔러보려고 하는데 다 알거든요. 앞차가 다 알기 때문에 디펜스 합니다. 이거 이번엔 누리님이 아웃으로 빠져나가보네. 슬립이 되느냐 마느냐거든요. 오히려 직선에서는 마켓님 페이스가 더 좋아요. 슬립이 나오는데 부족해요.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 부족한데요. 인을 찔러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찌르면 컨택이라고요. 그동안 레이서 다 따라왔어요. 지마파 웃고 가고 있고요. 나온 바퀴 3바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세이프티카는 안 나옵니다. 자 레이서 다 따라왔어요. 같이 갑자기 망고주스 탈출하면서 4, 5, 6, 7, 3파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레이서가 망고주스 빠진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이거 몰라요. 끝까지 알 수 없어요. 이 경기 재밌어집니다. 거의 한 3초 정도 날 것 같아요. 3초, 4초 정도 날 것 같은데요. 망고님하고는. 와, 망고주스 포디움 가나요? 아, 누리 실수! 누리 또 실수했어요! 이거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차에 데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런. 와, 누리가 흔들리는 거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요. 아 이거 레이서님한테 기회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배틀한다고 마켓님은 지금 디펜스 하는 게 전부고요. 지금 망고님은 그냥 숨만 쉬면 이거 진짜 일 내는 겁니다. 자 몰라요. 이거 거의 3 와이드까지 올 수 있거든요. 레이서님도 지금 가속도 좋았고요. 야 재밌어요.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단 두 랩 남았습니다. 이제 단 두 랩 남았습니다. 경기 여전히 4, 5, 6, 7, 8이요. 망고님 연습을 엄청 하셨나 보네. 와 에이스페이스가 끝까지 한 50% 유지하시네. 망고님 같이 F1 했네. 기아만 했어요. 아 드디어 대답 한번 했죠. 약간 승이 잡았다 좀, 이거거든요. 여유가 좀 생겼나 봅니다. 그렇죠. 디아 있대요. 디아 여러분도 디아 하시면 레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보여주고 있죠. 유미초이님, 슬리퍼님, 추월 하나, 아웃, 크로스. 아 지금 여기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딴 데를 채널 돌릴 수가 없습니다. 뭐 10등 11등 그런 거 날 바 아니고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망고님이 그 관계를 증명해 줘. 아 지금 마켓님 흔들렸어요. 아 다시 트랙션 바로 잡았고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 몰라요 이거 지금. 지금 마켓님도 타이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라인만 꽉 막고 달리면 뒤에 레이서가 따라오고 있고요. 한번 기회. 아 흔들렸어요. 누리가 흔들렸어요. 와 코스아웃 됐어요. 와 누리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민방님까지 뒤에 민방님. 와 누리 오늘 멘탈 탈탈 털리는데요. 오늘 자다가 이불 킥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김상님 천천히 가시면 되겠죠. 선두권 배틀 완전 치열하거든요. 와 이게 참 누리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인데요. 누리 멘탈 이미 나갔어요. 누리님 멘탈 나갔어요 이미. 김상님은 처음 오늘 참가하시는데 그래도 좀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자 방고주스 3등 마지막 바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것만 안전하게 돌면 돼요. 아 1등 한번 보여줄게요. 네 혼다님 다 막아고요. 거의 반바퀴 차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다 됩니다. 위기하고. 지금 그거를 망고주스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빠르고 뭐 나발이고 연습하면 다 돼요. 아 근데 오늘 망고주스님 빠른데? 네 상당히 빨라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빠른 거거든요. 기아만 하셨대. 뮤젤로는 상당히 강합니다. 아이고 혼다님 마지막 세리머니인가요? 싸우
아 이거 놀면서 달리고 있죠. 안 잡아주죠. 뒤로, 그래도 뒤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아 마켓 실수. 이거 크죠. 이거 큰데요. 레이서 인 노래 보는 거죠 이거. 아 인 디펜스. 야 디펜스 무빙. 아 컨택. 이거는 아, 뭐 마켓님 미스죠. 마켓님이 너무 압박했어요. 이거 박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본다님 1등. 아 추월 당했어요 마켓. 마지막에 한번 노래 보나요 슬립 타면서. 망고님 포디움 가나요? 망고 포디움. 망고 포디움. 망고 포디움 들어옵니까? 아니 망했어요. 얘 뭔가요? 아 망고 졌어. 마지막 코너에서.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예능으로 바뀝니다. 와. 아 여러분들 조금만 이따 나가주세요. 기록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방님 7등으로 들어왔고요. 조림님 8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뭐죠 이게?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조림님 그리고 뒤에 신짱님 그리고 액션님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아니, 예 끝이. 막판에 세리머니 하는 거 이해했는데 망고주스님 왜 세리머니래요? 납니다. 예, 큰 차이 없고 이렇게 경기가 여유 있게 브레이크 하셔도 충분했는데. 아 18, 19등. 아 이거 봐야 돼요. 18등, 19등. 나이스직 모드니 배틀입니다. 마지막 바퀴죠. 나이스직 모드니. 나이스직님이 지킬 것 같네요. 아 이건 지킬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